안녕하십니까. 남아사면 물린다TV의 물린다입니다. 자, 오늘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면서 또 폰을 켰습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영상을 찍어야 하는데 조금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영상 업로드를 못했고요. 이렇게 퇴근하고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정시가 올랐더라고요. 정말 좋은 목소리로 텐션을 높아가면서 방송을 했어야 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여러분. 자, 부리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나 주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간선거 이후 증시가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유는 지금까지 봤대 중간선거 이후에는 1년 동안 S&P500 기준에서 한 15% 정도 평균적으로 올랐고요. 많이 오른 날은 29%, 약 30% 오른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달, 12월달에는 미국 증시가 강세 아닙니까? 강세장 아닙니까? 산타랠리라는 강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미드분에서 이 수급이 더 많이 생기고 더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이거잖아요. 11월달에는 올라갈 거다, 12월달에는 산타랠리 될 거다, 이런 기대감. 지금 사놔야지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간다. 제가 어저께도 TQQ를 한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오늘도 TQQ를 매수를 할 겁니다. 자, 돈 호주머니 3만원 돈 준비했고요. 국내도 매수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 해외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이 저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마이너스가 75%인데 그래도 참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국내를 투자한 종목은 한 25% 정도 마이너스인데 요거는 조만간 제가 한 11월달 산타랠리 오면 금방 양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계속 쭉쭉 해야 한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있습니다. 혹시 쫄아가지고 매수 못하신 분들 제 계좌를 보세요. 제 계좌 보면 멘탈 잘 풀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10일날 CPI 지수가 발표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밖에 할 수 없지. 지수 예측치가 8.0인데 8.0보다 떨어지면 싸가오리 하면서 환호하고, 만 CPI 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 지불을 진짜 작겠네 이렇게 하면서 욕하면서 그냥 버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예측이 됩니까?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 예측이 안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수하는 거고, 주할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5개월? 미국이 상승하면 이렇게 무섭게 상승하잖아요. 기준금리도 뭐 5% 정도 올리지 뭐 더 이상 올리지 못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바울이 아무리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 가가면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고, 다른 전 세계 나라의 흐름을 보면서 기준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5% 이상은 올리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중간선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화당이 트럼프가 100%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공화당이 상하위를 다 차지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이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정책을 내려고 하면 공화당에서 막아버리니까 주가를 보면 상당히 호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은 뭘 정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 주식시장에 가장 불확실 해소가 되어 있다. 주가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지만 견뎌봅시다. 오늘도 제 영상이 뭐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멘탈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따마 오늘 나이스 브라 나이스 까우리. 마이너스 76.73. 돌아삐겠어. 좀 올라가라, 좀 올라가라. 선물지수, 자, 부리상에서 약간의 또이또이 눈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월 10일 날 예측치가 8.0인데요 CPI 지수가 만약 7.9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산타랠리 플러스 물가 잡혔다 플러스 금리 인상을 0.5% 할 거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주가가 12월달까지 FOMC 회의 때까지 단기적으로 쭉쭉쭉쭉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요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야, 지금 코스피는 엄청나게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10월 나스닥은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지금. 자, 하늘이 떨어지니까 코스피가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가 떨어지면 씨부라 진짜 미국도 올라가야 하는데 왜 미국은 안 올라가는 기고. 전부 다 씨부라 탱탱 인감탱 입맛 때문입니다. 입마가 입맛 씨부린 바람에 입을 잘못 놀리는 바람에 우리가 단기적 상승을 할 수가 없고요. 불어라. 안경 좀 부숴봐라. 안경 좀 부숴봐라. 코만 치지 마라. 다 니 때문에 이렇게 잣대는 거다. 니가 FOMC 할 때 입조심만 잘했으면 이렇게 안 됐다. 코만 치지 마라고 했다. 입 삐죽거리지 마라. 입 삐죽거리지 마라. 니 말 생각하면 피가 꼬꼬로 솟는다. 아, 여러분, 저는 오늘도 돈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도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TQQ를 또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또 깨디술로 우물에 있지 않습니까? 이 우물에 있을 때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하고 최소한 우리가 또 깨디술로 이 항세 90 정도 돼야지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은 이제 매수 찬스라 생각하고 계속 매집을 하십시오. 자, SOS에도 똑같죠? 스토케팅술 우물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매수를 해야 하고 요 정도가 돼야지 매도 찬스다. 이 RSI 스토케팅술로 여기가 스토케팅술로만 보면 됩니다. 여기 90이면 그때 분할 매도를 떼는 겁니다, 여러분. 자, FNGO 가장 크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FNGO 스토케팅술 우물일 때 저는 계속 분할로 매수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올 수 있다. 이 항색으로 변할 때까지는 꼼짝을 하면 안 된다. 자, 힘들지만 BUZ TQQ SOSL을 쭉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님이 했던 말입니다. 존나게 버티는 제가 존나게 볼 수 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멘탈 잡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파이팅!